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할 강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어르신들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다시 비대면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코로나 예방주사 2차까지 맞으셨다고 마스크 벗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젊은 층은 지금 예약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어르신들, 마스크 벗는 날까지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오늘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을 맞이하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강의하기 전에 이거 하나 알고 갈까요? 어르신들, 치매 걱정되시죠? 치매는 노인 질환으로 알츠하이머 병이 많기 때문에 걱정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랫동안 혼자 계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16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그게 왜냐하면 혼자 계시면은 생각 없이 매일 주무시다, 테레비 보다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말동무가 없을 거고, 이랬다 보니까 치매 걱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 때 이 뇌를 써야만 뇌 세포를 깨우는 것이 16%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라,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해라. 그런데 혼자 계시니까 말할 기회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말할 힘이 없어,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말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운니와 아랫니를 딱 이렇게 했을 때에 뇌 세포가,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 까딱하기도 싫어. 젊었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 깜빡깜빡해도 치매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은 뭔가 조금만 잊어버려도 이거 치매가 아닌가 이럴 거예요. 어르신들, 이 손을 많이 가지고 놓으셔야만 우리 신경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손에서는 32%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르신들 앉아 계시면서 그냥 주먹보 이렇게, 주먹하기 싫으면 주보 곤지 잼잼잼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알고 갈게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예, 손을 많이 놀리면은 뇌 세포를 활발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사자. 왜 머리는 사자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어머니 세대 때는 미스코리아 아들이 사자머리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바로 알고 들어갈 겁니다. 머리는 사자, 얼굴은 독수리. 독수리가 그렇게 잘 생겼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귀는 다 아실 거예요. 당나귀 귀. 코는 코끼리. 입은 다람쥐. 목은 기린. 가슴은 고릴라. 배는 컹거루. 컹거루가 아기 집을, 주머니를 달고 다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알아요. 그리고 팔은 물개, 다리는 개다리, 발은 오리발, 엉덩이 오리궁덩이. 이렇게 외우시면은 예, 기억력을 자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아우, 요새는 들으면은 잊어먹어. 돌아서면 잊어먹어. 오늘 이거 하시고는 절대 돌아서지 마세요. 자, 우리 빨리 한번 해볼까요? 머리는 사자, 얼굴 독수리,
귀는 당나귀, 코는 코끼리, 입은 다람쥐, 목은 기린, 가슴은 고릴라, 배는 콩거루, 팔은 물개, 다리는 개다리, 발은 오리발, 엉덩이는 오리웅덩이.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뭔가는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걱정만 하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부여준 동물들이에요. 우리 신이 소에게 60년을 살아라 했어요. 그 대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60년을 살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소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만 하고 60년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신이시여 저는 30년만 살겠습니다 하고 30년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개 보고는 신이 30년을 살되 집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집만 지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하고 15년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원숭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롱을 떨면선 30년을 살아라 그랬더니 아 이것도 아니다. 나도 15년만 살고 15년은 반납하겠다 이랬어요. 신은 인간에게는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 25년을 살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소도 60년 살아라 개도 30년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나한테는 25년만 살아라 갑니까? 그러지 마시고 신이시여 저 동물들이 반납한 것을 저를 다 주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소가 반납한 30년, 개가 반납한 15년, 원숭이가 반납한 15년을 더합해서 보니 인간의 나이가 85세가 정년이더라. 25년하고 30년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집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손자 손녀가 나와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하게 하고 같이 재롱을 떨고 살더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 이거는 그냥 알고 가요. 여러분 오늘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이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의미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시간이요. 내가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오늘, 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았을 때에 오늘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독수리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40년을 살고 나서 그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40년을 산 독수리는 코가 입이 부리가 구부러져서 먹이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리를 바위에다 쪼아서 송두리째 부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낡은 발톱, 낡은 발톱은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톱도 새로 나올 때까지 이 발톱도 뽑아서 새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날개, 날개는 너무 깃털이 많아서 무거워서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깃털도 뽑습니다. 이래 고통스러운 가정을 150일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에머스는 말합니다.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몸부림치며 살고 싶어 했던 오늘, 난 살아있음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어제의 삶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밤을 몸부림치며 버텨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언젠가는 끝이 있는 그 시간, 나는 호흡할 수 있고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토끼와 거북이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은 다들 토끼가 진 거지 뭐 거북이가 이긴 게임 아니야 이랬지만은 오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열당했죠. 그것도 이번에 37도나 되는 그 더운 날 토끼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열당하고 토끼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죠. 다리도 후들거리죠. 그래서 뛰다 보니까 아주 나무 밑에 그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토끼는 거기서 잠깐 쉴까? 그러다가 거북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도 내가 달리면 1등 할 거야 하고 토끼는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쉰다는 것이 토끼는 거기서 잠을 들었어요. 거북이는 1분에 3번 호흡하고 열심히 걷뛰었습니다. 잠을 잔 토끼를 보고 거북이도 쉬고 싶었겠죠.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고 뛴 것이 아니라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서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 동물들이 토끼 보고 다 놀려요. 토끼는 창피해서 다시 거북이한테 가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달리기를 하자고. 거북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면은 1대1이고 이기면은 금상첨화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열당해서 막 달렸죠. 그때 토끼는 그 나무 그늘을 쳐다도 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1등을 했어요. 그 후 거북이가 토끼를 찾아가서 토끼야, 내가 코스를 정할 테니 한 번만 더 뛰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토끼는 뛰기만 하면 되고 거북이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날이 와서 달리기를 했죠. 달리다 보니까 토끼가 가다 보니까 강물이 나왔어요. 그 강물은 토끼는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에 거북이가 나타나서 자기 등에 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토끼를 업고 반환점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토끼는 육지에서 거북이를 업고 뛰었고 거북이는 강에서 토끼를 업고 뛰어서 사이좋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누면서 살고 비우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움직이면서 삽시다. 아시겠죠, 어르신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나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을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닌 행복을 주는 사람, 낙심과 포기로 사는 사람이 아닌 꿈과 비전으로 사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은 오늘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먼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허락되어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허락된 오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화이팅!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이 선물인 것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